이스라엘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자기에게 왔음을 압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거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유다의 왕이 되어지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이라는 3절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추종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역대상 12장을 가면 1절로부터 22절에 하나님이 다윗 앞에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세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부하로 그곳에 찾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30명의 우두머리예요. 30명을 데리고 왔는데 찌그러진 자가 아니라 장군입니다. 장군. 용사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심이니다. 내가 여기 당신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2장을 가면 모든 족속이 한 족속이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족속들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람까지 다윗에게 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각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모여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분통하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 다음에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전부가 용사들이에요. 장사들이에요. 장군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돕고자 하는데 그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역대상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돕고자 그들이 왔는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블론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 헤브론에 많은 군대 지휘관들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을 때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정말 다윗을 돕고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군사가 많았으니 가서 사울을 같이 싸워서 사울을 무너뜨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블레셋을 대적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때일지라도 그는 기다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절에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 땅으로 가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자기의 친족들이 있으니 베들레헴에 가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임의로 베들레헴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가 이제 여호와께 때가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질문을 하니까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 걸음도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임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추종하였고 추종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임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한 모습 같아요. 그렇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옆에 따르는 장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군사가 많은데 다윗을 옹위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어찌하여서 다윗은 저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가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막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취해본 경험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온전히 그 길에 섰을 때 이룰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 시글락에 있는 그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나아갈 때 결국은 자기에게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도 자기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준다고 저를 따르시는 분들이 돌아서 저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돌을 던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례를 받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
다윗의 결정에 그대로 순복하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이끌림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리켜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보 하나에 의해서 다윗이 그 수하들이 다 함께 블레셋 사람을 도와서 이스라엘 대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럴 때 시글락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너는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았고 그때 자기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헤브론은 여섯 도피성 중에 하나요. 레위 지파가 있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내 판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기를 구하였어요.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몫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역할을 다 각각 주는데 그때 나에게 주는 몫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준 자리에서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은 말만 하면 되고 이빨은 씹기만 하면 되고 눈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는 냄새만 맡으면 돼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이제 보내질 거라. 그런데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가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해야 할까요? 저걸 해야 할까요?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이 다 주님이 주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라는 말은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서 주님하고 은밀하게 직접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 주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는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못하신다면 회개하세요. 왜?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내 머리를 비우셔야 해요. 내 생각을 비우셔야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많은 걸 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을 따라서 미혹되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서 떠나세요.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떠나셔야 돼요. 미련도 두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1대1로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지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지 않으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중언부언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내 생각을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도하면 그거는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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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도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세상을 볼 때 아버지의 뜻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해요. 영의 눈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헤블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도 다윗을 따라서 함께 헤블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감지하고 알아서 함께 한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으로 한 감동 안에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들을 뿐이죠. 듣는다고 은혜 받은 거냐? 아닙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듣기에 거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틀렸던가 아니면 듣는 내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듣지 않던가. 회개함으로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 같이 옆에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애도 아니고 잘나신 어른들이시거든요. 각각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이야. 이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로 만들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영으로 하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22절을 말씀드렸죠. 그 수요가 하나님의 군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대상 12장 23절 끝부분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쟁을 하도록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 아멘. 정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스라엘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그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먹고 즐거워하였다고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절에 어떻게 했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 기뻐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고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밭을 팔았지만 일부는 내어놓고 일부는 속인 자들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물건을 내어놓은 것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뭔가 섬기는 것 같고 물건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가고자 한다면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져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말아야 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냥 그분 안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고 육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소원을 두고 나에게 행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온 몸의 각각의 지체가
각자 자기의 사명대로 그 일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지시는 머리로부터 받고 성령으로 받고 각각 그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드러나게 일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세상이 잘못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뿐입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한 나무를 지명하세요.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치 실패하는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도 그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승리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었어요. 모든 신들을 그 발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 땅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땅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헤브론, 작은 도시이고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다윗을 보내시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 역대상 11장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블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블론에게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는 하나님이 예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지만 결국은 때가 됨에 유다 장로들이 다 와서 그들이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과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세우는 기름 부음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유다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호와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을 대적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걸 그대로 두었던 것처럼 유다 장로들도 그대로 두면서 바로 유다 족속에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끌어 가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육체 생각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오라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주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뿐, 주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버리고 내 육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주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근데 그것이 예외 없는 모든 자들이라라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끌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참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잘할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 말씀 전 전할 수 없어요. 이것도 주시는 날까지예요. 어느 날 딱 더 이상 말씀 안 주시면 그날이 제 끝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하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4절 뒷부분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을 갖다가 잘 장사를 지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했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기 일을 왕이 되어질까봐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우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졌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장사 지낸 자들을 축복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축복하고 또 내 원수가 하는 그 모든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잘못하는 사람을 금방 입으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의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의 장사를 치려준 사람도 복을 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됐을 때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축복의 길로 가도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빌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원수를 이렇게 잘 대접했으니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라고 죽일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고 또 다윗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하시도록 맡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옛사람 사울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 내 육체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그걸 따라서 갈 것이냐.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란 얘기는 육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겐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육체의 의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야 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는 대로만 행해야 할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다 회개하시고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내 안에 다른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생각, 말하게 하시는 말,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군사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글락에 모였고 그 모임은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을 만큼 능히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도 그가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올라갈지 올라가라 하심에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의 행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자 모든 것을 주님께 물은 다윗과 같이 아버지요, 우리도 우리의 육의 생각을 따라서 동요하거나 움직이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 앞에 묻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외에 다른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품게 하는 그 마음과 뜻을 품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미련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따랐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기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깊으신 뜻을 두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분별하여 보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가를 아버지 잘 분별하여 알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도 용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게 한 것처럼 그들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모든 길에 악한 자든 원수이든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